예, 그거 관련해서 좀 어떤 네네. 입장 되신지 궁금해서. 가장 중요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이고요. 예. 이때다 싶어서 한미동맹을 흔들고 이간질하기 위한 시도로부터 국민들께서 누가 지금 국익을 지키려고 하는지, 누가 혼란을 초래하는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같은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졌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북한과 중국, 러시아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, 같은 이슈가 발생한 프랑스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게 러시아 쪽의 공작일 수도 있다라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는 게 중요한 태도 같습니다. 아, 예.